여러분, 베란다에서 지금 싹소름꽃이 오고 있죠. 베란다에서 싹소름 키우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이거 제가 지금 작년에 5,000원 주고 산 싹소름이거든요. 완전 대형으로 변했죠. 근데 바닥에서 키우는 것보단요, 이렇게 공중거리를 만들어서 키우시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예쁘게 관리가 되고요. 또 많이 흘러내리는 거는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면 싹소름은 번식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좀 대형으로 만들어서 좀 크게 키우려고 하고요. 지금 싹소름 여기 뜨거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갈잎으로 된 거. 이거는 너무 뜨거워갖고 여름에 온도가 막 34도씩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게 있는데 이건 병들은 게 아니에요. 햇빛에 디인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공중에 걸은 지한 달? 한달 정도 됐어요. 약간 그늘이 반쯤 생긴 곳에. 그랬더니 새싹이 이렇게 파랗게 나오죠. 그리고 디었던 것들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파랗게 변해요. 약간 그늘로 들어오면. 근데 그늘로 완전히 들어오면 꽃이 피는 게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은 시원하니까 많이 햇빛을 노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렇게 꽃이 오죠. 싹소림 너무 예쁘니까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5,000원짜리 사셔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니까요. 감사합니다.